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맞은 복된 새 아침, 새 하루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42장 6절에서부터 8절 말씀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생명의 창조자시오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구원의 주 하나님을 이 아침 높여 찬양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며 주께 영광 돌리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은총을 덧입은 우리들, 오직 우리의 고백과 삶의 내용이 주의 승리하심을 찬양하게 하시고 또 주를 인정하고 주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을 통해서 주의 부활의 새 역사들만 삶의 자리에 모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기뻐하게 하시고 주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경외하는 믿음과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8편 1절에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폐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죽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시편 148편은 할렐루야 시편이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는 찬양시라 우리는 부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보면 그 구성이 할랄, 이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각 절의 앞에 또 끝절에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1절 할렐루야, 히브리어 할랄으로 시작하여서 마지막 찬양할지어다 할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부터 4절까지 반복적으로 이 한 절 한 절 안에 두 번이나 찬양을 말하고 있고 5절과 7절, 13절, 그리고 마지막 절 14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으실 이로다 할렐루야, 다시 두 번 반복적으로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고 그렇게 시편을 마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반복하여 말씀되어지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에 강조하여 말씀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렇다면 찬양이라는 이 단어의 뜻과 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라는 뜻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편 기자는 천지 창조로부터 모든 만물, 사람들이 그들의 형편이 어떠하고 형질이 어떠하며 어떤 능력을 나타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오직 그 주권과 통치와 다스림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은 이 자연 세계와 인간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절대적인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해와 달과 별의 운행은 삶에 매우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서 이해하여서 천문학을 연구하고 그것을 농경과 또는 바다의 항해의 중요한 기준으로
또 요소로 삼고 살았습니다. 근래에 기후변화로 온 세계가 큰 진통 가운데 있습니다. 화석연료를 무분별하게 사용함으로 온실효과로 남극과 북극의 이 빙하가 녹아 어느 곳은 섬들이 바닷물에 다 잠기고 어떤 곳은 냉해와 가뭄으로 작물을 키울 수 없는 상태에 놓인 곳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말씀 중에 권면 드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자연을, 만물을 그 존재답게 아끼고 보살피는 그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환경 파괴 물질 사용을 각 사람과 가정에서 사용을 자제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재활용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사람들의 이 무분별한 환경 파괴로 인해서 기온이 불과 몇 도 오르지 않은 것으로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막을 수 없는 엄청난 재해가 발생하는데 하늘의 태양이 지구와 몇 미터만 가까워지거나 멀어진다면 이보다 더 큰 재앙이 우리에게 닥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명확한 사실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하늘과 해와 달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오늘도 그들을 온전히 붙잡으시고 질서 있게 운행하시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기에 그것 하나만도 하나님의 권능과 주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높여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시편 기자는 천사나 모든 군대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사와 군대는 어떤 영적인 존재든지 그리고 사람들의 모든 힘을 모아서 하나의 집단을 형성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 그 능력은 그것들과 비교할 수 없고 그 존재들과 그 군대들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였기에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말해주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 모든 만물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소유가 됨을 인정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12절에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였는데 이는 한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나 이 죽음에 이를 때까지의 이 상황들을 모두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젊을 때만 혹은 그 기력이 다한 어떤 순간일지라도 자신의 삶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권 아래 있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소유권에는 제한이나 유효기간이 따로 있지 않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에 가지고 놀던 장난감이 각 가정에 여전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한 30년, 40년이 지났지만 버리지 않고 집에 보관해둔 장난감이 있다면 그 장난감을 말할 때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그 자녀의 이름을 붙여서 그거는 누구 거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흐르고 상황들이 변했을지라도 그 장난감의 소유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하듯이 우리가 가난하고 부유하고 건강하고 병들고 또 때로는 두려워하고 담대함이 있을지라도 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 소유권은 불변하기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 모두는 모든 날과 모든 순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인정하며 사는 것이 옳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를 찬양하고 주의 주권과 소유권을 인정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사람 편에서 보면 하나님 안에서의 백성으로서 이 정체성을 확고히 하게 하면서 살게 하고 또 그 소유된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의와 거룩,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축복 속에 살게 하신다는 약속을 받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의 말씀,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부활을 믿고 사는 우리는 주의 구원과 승리의 깃발 아래 사는 자라 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는 그 승리 아래 사는 자들에게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시고 주의 회복하신 거룩한 형상대로 담대히 살아가며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도록 살도록 하여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요한복음 16장 32절의 말씀,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미국에 시민권을 얻고 해외여행을 할 때 미국 여권을 가지고 나가게 되는데 그 여권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려주는 증명서이면서 동시에 그 자신이 미국의 일부로서 어디 있든지 미국의 보호를 받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미국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끝으로 이 찬송하라, 찬양하라는 것은 이 찬송과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영광을 받으신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역사들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과 또한 십자가 위에서 일곱 마디의 말씀을 외치신 모든 것은 고통의 외침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고 찬송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순간에서도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이 고백한 것을 통해서 맺은 열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오랜 염원, 그토록 바라셨던 인류 구원과 이 창조 질서의 회복이라는 하나님의 새 역사였습니다. 찬송은 곧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케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의 말씀,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요즘 봄을 맞아서 이른 새벽에 아름답게 지저귀는 새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 새들은 아직도 밝지 않은 이 새벽에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왜 이 새들이 이렇게 노래를 하는가? 그들이 무언가 만족거리를 받아서 저리 기뻐서 노래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5절과 21절의 말씀, 나는 여호와 너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의 왕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새들은 자신의 상황을 초월하여서 또 자신의 환경을 뛰어넘어서 이 어두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감사하고 또 세상과 이 하루를 밝게 비추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으며 자유로이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런 순수한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매 순간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소유권을 또한 인정하고 그의 뜻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오늘 이 하루를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모든 순간 감사와 기쁨 이 찬송을 먼저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권세와 능력, 진리와 사랑으로 우리를 또한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며 무한한 평강과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복된 삶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이 아침 경배합니다. 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께 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주 앞에 온전케 하시고 온 마음과 거룩한 삶을 통해 주의 역사를 이루심을 찬양합니다. 모든 만물과 백성과 나라가 주의 영광을 선포하고 주를 찬양하도록 창조되었음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존재됨,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주의 뜻과 다른 우리의 자신의 갈망, 바람을 위해서 또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왔던 지난날의 허물들이 있음을 주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그 모든 것이 장차 허물어질 모래 위에 지은 성이며 바람결에 사라져 자취도 찾을 수 없는 허망한 노력들이었으며 주의 마음을 근심케 하고 주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일이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이제 우리의 존재와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회복하게 하시고 또 창조하신 목적대로 주 뜻 안에 살아가며 주를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도록 하여 주셨는데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주의 뜻을 이루고 영광 돌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중보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거룩한 형상을 회복한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합당한 참된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성도와 주의 비전을 품은 교회로서
오직 주의 뜻을 이루고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믿음의 종들이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주의 거룩하신 뜻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기억하고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삶을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게 하시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내는 성도와 가정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의 영적인 회복과 이 땅에 세우신 이민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주시길 위해서 기도합니다. 참된 부흥은 주의 형상을 회복하고 주의 뜻을 따라 사는 가운데 임하는 줄 믿으며 이 땅, 미국의 백성과 세우신 교회가 주의 뜻을 따라 회개하게 하시고 그 사명을 회복하여 거룩한 삶을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교도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시고 전 세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복음과 사랑을 온전하게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 이민자들의 교회들을 깨우시고 자기들의 만족과 자랑이 아닌 이 땅에 세우시고 살게 하시는 이 선교의 사명, 열방을 품기 위한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교회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주님.
한 사람이면 한 사람이면